아주 굉장히 보기 뭐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. 이번 행사에 임하는 소감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국가대표팀이 그 남북 교류에 게임을 하게 돼서 참 어떻게 보면 설레기도 하고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도 하기 때문에 하여간 이게 이걸로 인해서 좀 점차 더 좋아져서 뭐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남북 교류전을 뭐 북측이나 남측에서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하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에 북한 또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북한 선수들의 기량이라든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?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잘 아직 그 북한 측에 대한 그게 잘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고요. 왜냐하면 국제대회를 북한이 안 나온 지가 거기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서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선수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가서 내일 보면 북한 선수들의 그 뭐 기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재밌는 방식은 혼합팀이라고 하는 그 경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경기를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 감독으로서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뭐 사실 뭐 그 일정을 듣고 사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혼합 팀인지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KBL 리그에서 올스타전 같이처럼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멋있는 플레이나 뭐 이렇게 승패보다는 뭐 팬들의 입장에서 멋있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선수가 남쪽이나 선수가 하셨었고 감독으로 이제 가시는 게 감회가 더 남다르실 것 같아요. 글쎄 선수 때는 그게 뭐 좀 별 뭐 설레기도 했지만 선수 때는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은데 한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.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참 궁금하기 때문에 선수 때보다는 이제 감독으로서 가는 게 좀 더 이렇게 설레고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농구 공동체가 이렇게 참여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농구인들이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혹시 이제 감독님과 말씀을 나누시거나 어떤 소근 뭐 견해를 말씀하시거나 이런 거 있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가 처음으로 남자가 가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북한 측 감독 코치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쪽 코치랑 그러니까 뭐 감독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 같고요. 그냥 뭐 하여간 어쨌거나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이게 뭐 스포츠로서 뭐 다시 뭐 단일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좋은 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